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흡기 계통으로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공기 좋은 산청에 집을 월세로 얻어서 몇 해 동안 생활해 오신 70대 여성이 한 분 계신데요. 갑작스럽게 생활해 오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무료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수리를 마쳤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집을 구했고 또 수리를 어떻게 했고 비용을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집을 구하고 수리하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주시 명성면이라는 곳인데요. 산청하고 거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한 산청 신안면하고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바로 집 앞에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기 돌담이 있는데 이 담 안에 있는 집입니다. 예, 처음으로 저도 여기 들어왔는데요. 우선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당이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가꾸고 있는 텃밭인데요. 고구마를 좀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당 가장자리 한켠에 이런 감나무가 몇 그루 있고요.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려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봅니다. 한번 만나 뵙고 그동안 집수리 과정 등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집 온다 해서. 야, 집이 멋지네요. 비가 온다 해서. 비가? 아, 비 많이 온다 해서 저기. 많이 온다 해서 저기 물이 안 내려와서. 야, 집 멋지네. 옛날 집이네. 저 100년 된 것 같아. 100년? 모르지, 엄청 오래. 아, 진짜 오래된 집이네, 보니까. 창문 보이소, 창문. 에? 창문, 창문. 아, 창문. 안에 안 가봤어, 안에. 아니, 여기 무료로 얻었어요, 그래? 얻는 거는 무료로 얻었어요? 10년간 무료. 10년간 무료? 에어컨치가 쓰고. 아, 쓰는, 이제 수리는 본인이 하고. 아, 10년간 준다 하던가요? 네. 계약도 썼어요, 계약 써서. 아. 그래가지고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 1000만 원 들더가 인건비까지. 아, 인건비까지? 근데, 어. 내 물건 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 싱크대였고. 아, 아, 여기도 수리했어요? 아, 벽지만 흘렀지. 아, 도배만 하고? 네, 안에 들어가 봐. 야, 멋지네. 내 살기는 닦겠어. 아. 뭐, 조금만 맑히면 넘어지. 10년간 사나나 죽을지도 그래. 모르겠네. 수리한 거는 어떤 걸 수리했는데요? 도배장판. 도배장판하고 또. 또 여기. 여기 욕조가 가는 게 있었고, 이게 천장에 내려앉았어. 아, 여기 천장에. 예, 뭐, 그걸 뭐, 이름 막 받침대로 붙여놨더라고. 그럼 비도 세고 그랬어요? 네. 어. 근데 그거 꽂히고, 이거 욕조 떼내고, 이거 다용도실 적어. 아, 다용도실하고. 만들도록 해서 만들고. 어. 야, 깨끗하게 됐다, 그래도. 세지처럼 됐네, 안에는. 예. 어. 또. 방이 두 개. 야,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 느낌이. 이게 내가, 이렇게, 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 이게 구멍 있는 거, 이런 거. 먼지 들어오는 거. 아, 저기, 마루, 한번, 나무, 아, 나무 그대로 어, 있네. 나무가 되는데. 어. 아주 튼튼하네, 나무가. 장판지를 깔면 썩을 수도 있대, 습기가 차서. 아, 장판지를 깔면은? 야, 이걸 깔면, 나 어. 이걸로. 그럼 벗겨 놓지. 나무 재질이 아, 안 좋나? 먼지 때문에, 나이가. 아, 먼지. 마루 이 구멍에. 예. 네. 구멍 있잖아, 이런데. 아니, 그런 거는 뭐, 좀, 그거 하면 되지. 닦으면 새가 되는데. 어. 내가, 먼지 때문에. 야, 여기 완전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게 봐봐. 이게 봐. 야. 여기는 안방이네. 주무시는 데네. 어. 이 소파 같은 걸 하나 넣었어요? 저거 내 쓰던 거. 아, 쓰던 거 가지고 오셨어요? 산책에서 쓰던 거. 아, 그럼 주무시는 거 여기서 주무시네? 아, 기름 보일라구나. 불 떼는 건 없어요? 보일라도 였어. 아, 보일러도? 여기는. 아, 이 화장실을 수리를 많이 했네. 이거 창고예요, 창고, 원래. 창고인데, 싹, 땅바닥까지 창고예요, 이 땅바닥까지. 예. 푹 꺼진 거. 그래서 이거. 높이고. 높이고 화장실하고. 아, 이게 돈이 많이 들었겠다. 정화자 파고. 아, 정화자도 파고. 정화자 파야지, 이거. 아, 실내 화장실을 만들었네, 아예. 예, 아예 없는데, 화장실이. 어.
이렇게 저 하는 거. 요 등도 아주 예쁜 거 하나 달았네요. 내가 예쁜 거. 아니, 천만 원 들어도 10년 살면은 괜찮다. 아유, 방 없어요. 산천 거기도. 방 구하기 힘들지요? 응, 응. 30만 원, 20만 원, 뭐 40만 원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야, 여기 좋다. 나는 이 저기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게 엄청 지금 튼튼하네. 하나도 저기 그게 안 되고. 사람이 1년 전에 살아서. 이거도 도배해준다 하다만 도배도 안 해주고, 이거. 아, 여기 위에? 못 바른다 하네.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 도와주러 올게. 이런 걸로 해주라 했는데, 해준다 하더만은, 뭐, 하면 이거 자꾸 떨어진다, 나무. 아, 이게 벽이, 이거 조금 뺏기내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지 있잖아요. 한지 가지고 촛불, 이거 바르고 난 다음에, 바르면은 많이 안 떨어진다. 도배 90만 원 줬어. 아, 도배하는데? 예. 아, 천만 원 안에. 아. 그 계산까지. 그런데 많이 안 들어간 편이지. 야. 자바저파지. 또, 시수도. 대문간에까지 온 거 여기까지 땡겼지. 아, 시수도 땡기고. 그게 170만 원이야. 아, 이거 기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는데. 기간은. 아, 여기 방충망도 했네. 그거 해도록 했지, 내가. 아, 공기 되게 좋겠다, 여기. 공기도 좋고, 밭도 있잖아. 예, 텃밭도. 있고, 고구마 심으라고. 한번 나가볼까, 요 텃밭. 나가볼까요? 야, 좋다. 그리 싹 해놓으니까 예, 완전 새 집이 됐네. 이 지붕 벌써 얼마나 낫노?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아, 그, 저기, 장롱이. 잘라냈어. 아, 장롱을 잘라내가지고 했네요. 예, 그래, 아. 나 새로 안 살 기다. 그래. 그 수량사는 보고 나 안 살 기미도 무조건 잘라져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몸이 안 좋다. 무조건 이 나무새 이런 데 있지. 콤프레셔 뿅! 하는 걸 다 틀었어. 아, 나무 틈새마다? 틈새마다 이거 전부 다 틀었어. 먼지 때문에. 먼지. 아, 먼지 때문에 먼지를 싹 털어냈다고? 예. 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 콤프레셔가. 그거로. 먼지 다 해주고 창털이 이런 데도 다 하고 그랬어. 병아리 어디 닭을 한 마리 넣으려고 해? 관상용 닭. 아, 관상용 집 닭을. 집 지어주려는 사람이 있어, 또. 어? 집 지어주려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엉망진창이야, 물은 내려. 아, 여기도 하나, 텃밭이 하나 있네, 그래도. 닭장 할까 싶어서, 닭장. 아, 여기다가 닭장을 한다고? 저쪽에 하든지, 두 개요. 그 닭 몇 마리만 사다 놓으면 되잖아요. 관상용 닭, 저 개난 거 그거. 내가 그거 팠다는 거 아닙니까? 비 마요, 뭐, 물어볼까? 아, 요, 고를 파셨어요? 직접? 여기도 팠어, 여기. 저기, 저기. 아, 이거 일 많이 하셨네, 보니까. 아, 여기도 잘 파셨네. 아, 이거 여기. 물어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 일 잘 하시네, 보니까. 못해요, 그냥. 노는이 하는 거지. 단지 지는 건 나중에 이제 이 고방이라고 못 쓰는 데 있거든. 가난해 있거든, 여기. 그거 갖다 엿보고. 저기 불 때는 방 하나 있다 그랬잖아. 이게. 아, 여기 창고네, 여기는. 거기 그래, 좀 농작지하고 갖다 놓으려고. 아. 빵 안 달아지는 거, 이런 거 다 갖다 엿보고. 아, 여기 불 때면, 아, 이쪽에 그런 방이 있네. 굴뚝이 저 뒤 안에 있고. 방은, 저기 아궁이 방도 수리를 했어요? 안 했지. 아, 수리는 안 하고, 이거는? 안 했는데, 종이만 바르면 되겠더라. 아, 불은 한번 떼보긴 떼봤어요. 불 땐 주인이 마늘 캐러 오길래 불 떼니까 불 잘 들어간다. 아, 잘 들어간다, 예. 예. 이게 습기가 안 차. 그래. 안 찼어. 야. 내가 걷어내놨어. 이거 다 뜯어보고 밤하면 여기서 탈해서 내가 공짜로 준다. 공짜로? 이봐, 이봐. 이런 데다 한번 얹고 이 문짝만 하면 되잖아. 문짝 안 해도 되고 습기 있는 거 싶어서 해봤는데 제가 잠시 불 켜면 안 되나? 와, 진짜 방이 괜찮다. 불은 하면 돼, 지금. 야, 여기 그 황토 냄새가 확 나네, 보니까. 이봐. 새로 한번 하면 안 되겠어요, 그지? 하면 되지. 멋지겠지? 이건 내가 이렇게 걷어놔서 말으라라. 이거는 저기 뭐 대나무 장판이네. 말으라고 내가 일어났는데 습기도 안 차, 안 찼어. 이거 옛날에 그 저기 구두를 잘 놨는 것 같다. 불도 아주 많이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고. 예. 이거 꺼지지도 않았네, 보니까. 습기도 안 차고. 그냥 내가 수리해가 서면 되겠어. 예, 방 얻으려고 한 게 비싸더라. 비싸지. 10만 원짜리 방이. 예, 산청에 그 있으려고 한 게, 최고 40만 원. 그 당 25만 원.
온채 한 개는 30만 원. 아, 올 하면은? 온채 이거 집 한 채. 어허.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리 왔다니까 그 정이 들었는데. 너무 잘해서 진짜 최고다. 최고. 탁월한 선택이죠. 아, 탁월한 선택이죠. 진짜 축하합니다. 비가 안 새니까. 아, 여기 나무는 엄청 튼튼한데요. 비가 안 새니까 비 안 새잖아요. 안 새는 거 없어. 여기 저기 지붕은 개량한 것 같는데. 요 집을 어떻게 구했어요? 누구 소개로 얻은 거예요? 어떻게 된? 아름으로 내가 여기는 내가 스트레스 집 때문에 직원들이 이사 온다 하지. 나는 집은 못 구했지. 사모하고 둘이서 내 집 구하려고 온 데다 해도 집이 없어. 아, 그 집은 있는데 팔지도 않고 새도 안 줘. 새도 안 주고. 그래서 방 한 칸짜리로 갈라 했어 이제. 다 버리고 보고. 내 몸만 딱 하기로 하고 한 가짜리 가락한 게 집이 없어. 나 그러고 30만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되지 그래. 나는 월 뭐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내가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이래도 하겠다. 한 20만 원짜리도 더 물고. 보통 25만 원 40만 원. 25만 원 40만 원. 그래 비싸더라고. 진짜 촌집도 요즘 촌집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뭐 누가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앉아 막 이러 사니까 온 동네가 빵 내 집 구해주려고 할매 뭐 다 동원이 됐어. 나가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 엄청 아이고 안 된다. 내가 구해줄게 이러면서도 집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걸 해서 또 고치고 이어 왔어. 아, 소개를 해가지고, 건너 가지고. 아, 그래도, 보세요. 평소에 저기 반듯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잖아. 근데 그 반듯한 것보다, 내 맨날 그 쌀집으로 지나면, 뭐 쌀 골라 있으면 골라주고, 뭐, 온 데 돌아다니면서 썰거리 당기니까,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된다. 어쨌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못 가는데 어쩔게. 그렇게, 집을 못 구하는데 뭐. 야, 근데 너무 잘 구했다. 여기 다른 것보다 공기가 너무 좋네요. 공기도 좋고 집이 여기 안쪽으로 가면 막다른 동네잖아. 그리고 여기 또 집 뒤에는 또 산이네 보니까. 예. 또 정하죠 하는데. 정하죠 하는데 지금 한 50만 원 넘을걸? 50만 원 들고. 다 여튼 다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었네요. 임금비까지. 임금비까지. 내 물건 산 것도 있다나 신 것도 샀지. 도배는 그. 아니 근데 많이 든 거 아니다. 나 임금비도 이게 한 자기들 일하면서 한 달이 걸려서 나 그걸 다 칠 줄 알았는데 열흘 것만 딱 치더라고. 열흘 것만. 아. 그래갖고 엄청 좋은 사람을 그 만났네. 양심적인 사람을 만났네.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났네. 여기 진주 있는 분이에요? 예. 진주시네. 그 수리하시는 분이. 나중에 소개 좀 해주세요. 진짜 양심적이다. 나만 그렇게 해줘서. 선생님, 나만. 아니, 여기 마을에는 저기 빈집 같은 거 있죠? 주는 것도 있어요? 주는 것도 있어. 있어요? 너무 잘 구했네. 축하드립니다. 조만간에 집들이 하세요. 내가 저기 하이타이하고 휴지 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이 70대 여성 10년간 무료로 집을 얻어서 1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이제 집 걱정은 덜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을에 있는 빈집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아, 얘도 괜찮네. 불은 안 해. 아, 불은 이제 전기 차단해 놨겠지. 이봐. 아, 화장실 있네요. 그러게. 실내에 있네. 그래, 이거는 뭐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다이어트 딱 깔놓고. 조품은 여기 세탁기 놔도 되고. 이게 내가 먼저 했으면. 내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촌집 구하시고 수리하시는 분들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집도 비어 있는 집입니다. 조금 수리하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방도 두 개 있고 또 실내 화장실도 있고 또 나무 마루도 있고 작지만 마당도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임대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70대 여성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 몇 개월 동안
집을 구하느라 노심초사한 그 기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을 무료로 10년간 얻고 또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잘 수리된 모습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제 일처럼 아주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골에 건강상의 문제로 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촌집을 구하고 또 수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여성분처럼 좋은 집을 구하고 또 집수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잘 진행되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고 수리를 잘해서 이 집에서 살게 될이 여성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